인묘진, 인묘진. 동적이죠? 봄. 오늘 이 진짜는 여러분들 좀 아주 잘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특히 그 지지에서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거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쓸 때 이렇게 쓰죠. 그죠? 진을 쓸 때. 요게 진인데, 그러니까 그 음이 두 개예요. 진하고 신하고.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 명리학에서는 진을 쓰지만 한자에서는 이건 진과 신 음이 두 개를 다 써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진하고 신하고. 진, 그 다음에 신. 요 두 개의 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한자 공부할 때 어려워져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명략에서 이 지지로 오는 바람에 이게 그 용으로다가 바뀌었는데 명략에서 쓰는 용으로만. 근데 실제로 한자를 쓸 때는 이거는 어의를 쓸 때도 신자와 진자를 같이 써요. 좀 이따 다 보여드릴게요. 자, 진은 일반적으로 쓸 때 진, 별진이라는 거, 별. 스타를 얘기하는데, 별, 그래서 이 별은 별인데 무슨 별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별을 되게 중요하게, 그리고 명리학에서 가져올 때, 이 절기에서, 이 진이 절기로는, 지금, 청명, 고구가 돼요. 음력 3월달인데. 근데 요게 별이라는 의미가 이게 전갈자리의 별을 얘기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다음 공부할 때 되게 편합니다. 특히 요 한자의 어휘도 그렇고 여기 일단은 이걸 별로 하자고 별 기본적으로 별은 진도 쓰고 신도 별로 씁니다. 같이 별이다. 요것이 이제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원래의 뜻은 뭐냐면, 원래의 뜻은 조개를 얘기해, 조개. 네, 조개입니다, 조개.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각걸 문자하고 전서를 해석하면 조개 모양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조개가 의미가 있어서, 원래는 이제 한자에서 조개는 이 별진자하고 조개진자하고, 그 다음에 조개패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조개는 조개인데, 한자에서 조개의 의미가 상당히 깊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개의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다음에 신은, 날. 날을 얘기합니다, 날. 어떤 날이냐. 기념일이라든가. 어떤 때를 얘기해요, 때. 그래서 날 또는 때. 때라고 보통 얘기해요, 때. 어떤 때냐.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어휘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아는 어휘가 뭐냐면 생신이에요, 생신. 생신이 언제죠? 그럴 때. 그럴 때 생일을 조금 높여서 존댓말로 할 때 생신이라 그래. 그럴 때 이 신을 씁니다. 여기다가 날생자를 쳐서 생신을 써요. 요거를 아까 그 진을. 그럴 때는 신이 돼요. 탄생하다. 원래 생신의 의미가 생일을 조금 높여줬을 때 생신이라고 하고 거기다 극존칭을 해줄 때 뭐랑 탄생신을 얘기해요. 탄생일. 탄생은 뭐 예수라든가 뭐 석가모니라든가 기타 그 우리가 아는 종교적인 거 꼭대기에 계신 분들 그럴 때 탄생 그러죠. 그럴 때 이 신자를 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요거는 어휘에서 걸리는 거. 그리고 이게 합성자가 되면 신 또는 진으로 다 나와요, 음이. 부수자 합성시켜서. 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는데. 자, 보자고요. 왜 이게 조개가 되고 별이 되는지. 이 조개부터 먼저 할게요. 요게 이제 전, 저기,
설문의 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시가. 글자가 이렇게.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코드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내리고, 여기서 내려지면서 약간 비틀어지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문의 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골문도, 각골문 요거 말고 조개 모양하고 똑같이 해놨어요.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소라 이런 거 말고, 이거 조개 있죠? 넓은 거. 조개 모양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거 똑같이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합성자가 되어 있냐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집 엄이라 그래, 바이. 부수자에서. 이 바위로만, 바위에 지붕이 있는, 이렇게 있는 바위를 얘기하는데, 바이집 엄에다가, 그 다음에 요 두 이자가 있어요. 요거다가 플러스해서 두 이자가 있는데, 요것은 한자에서 두 이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의 두 이는 윗상자를 얘기합니다. 윗상자. 윗상자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바이지몸에 두이하고, 여기 밑, 요거 있는 거 있어. 요거는 한자에서는 원래 변화할 화자가 있어요.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 글자에서 요걸 획줄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요거 이렇게 내린 거. 이렇게 내려진 거는 요거는 세 을자입니다. 을자, 을. 갑을 할 때 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면 어떻게, 어떤 모양이냐면, 이 조개 모양이죠, 조개. 그대로 조개 모양, 조개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조개를, 조개라고 쳐요. 이게 이제 조개 모양이라고 하면, 조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개가. 그 옆에 조개 발이 있죠? 조개가. 이 조가비를 딱 벌리면 발이 나오죠? 조가비 뭔지 아시죠? 조가비, 뭐를 조가비라 그래요? 예, 그랬으니까 한번 얘기해봐요. 조가비는 조개 껍데기를 조가비랍니다. 조가비다가 플러스 발이 나와요. 조개 발이 좀 기어다닐 때. 살이죠, 살이라고 하는 지금 그게 발인데.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려줄 거예요, 이게. 조개 모양을. 근데 왜 조개 모양을 그려와서 이것을 명리학에서, 이 지지로 갖고 왔냐, 이거죠? 조개를. 조개는 두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우리가 먹는 거지만, 우리 음식으로 먹는 거죠. 그거 말고 조개는 이 패자하고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조개 패자하고 이 조개가 그 한자가 기원이 신석기 시대부터니까 그때부터 조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조개를 뭘 했냐? 이게 조개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대학 같은 거 다 조개에 들어갑니다. 큰 거 이런 것을 뭘 했냐? 주로 땅 파는 거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거는 농사 짓는데 땅 파는데 이런 역할을 해서 이 조개 껍데기를 그냥 먹는 조그만 조개 껍데기 말고 두꺼운 조개 껍데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농사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는 이 패자는 조개 패자 같은 경우 보셨죠? 이 조개 패는 어떤 패를 얘기하냐? 데코레이션 하는 거, 장식용이에요. 막, 치장하는 거 있죠? 많이 보이죠? 그거 다 조개 껍데기로 하면, 조개로. 소라라든가, 또 조개 부는 것도 있죠? 조갑이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에도 들어간 그 식으로. 그래서 이 조개 역할이 장식용.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 해석을 할 때는 이 조개는 돈입니다. 돈. 현찰을 얘기해요. 합성자가 되면 거의 99% 돈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성을 할 때, 십성에서 잘 보세요. 재성이라 그러죠. 정제, 편제 이러죠. 그럴 때 제자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제주제자를 넣어가지고 재물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은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찰이에요, 거의 현찰. 나중에 이 조개가 그런 용도로 썼기 때문에 현찰로 썼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 아, 조개의 가치를 알게 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명리학으로 넘어옵니다. 명리학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 이 별이 되는데, 별과 여러분들이 아는 게 뭐 있어요? 용 있죠, 용띠. 용띠를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용을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걸 룡, 룡이에요. 원래 룡. 용이 아니라 룡인데요. 자, 이게 별부터 해줄게요. 별부터. 별, 별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별, 별성이라 그래야 되나? 성, 성은 나오죠, 별성? 여기 생자 쓰는 거. 자, 그럼 별성. 별이에요. 어떤 별이냐, 수성이라 그래, 수성. 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 수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별 얘기하느냐? 전갈자리를 얘기해요. 전갈자리 별로 얘기해요. 꼭 그 알고 계셔야 돼요, 전갈자리. 그래서 음력으로 3월달이 됩니다. 양력으로 4월달. 이때가 이제 농사를 알리는 전갈자리 별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농사라고. 그래서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별인데 명리학의 지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에 4월, 음력 3월, 인묘진이라, 인묘진 그 동쪽에 목의 마지막, 봄의 마지막, 그죠? 인묘진 할 때. 그리고 이 진짜의 의미가 별이라는 것과 농사와 관계됐고, 그 다음에 24절기에서 청명하고 고구가 돼요. 그죠? 경칩, 다음, 뭐, 입, 우, 입춘, 우수. 그 다음에 뭐야? 뭐였었어? 경칩이었죠. 그 다음에 충분. 그 다음에 청곡. 청하고, 청명하고 고구가 됩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가 농사를 짓는 이 청명 고구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제대로 아시는 게 별자, 별진짜 하는 김에. 자, 이 청명과 청명과 다롤자 쓸 때 이거 끊어라 그랬어요. 잊지 말고. 청명. 이게 16일 정도 돼요. 4월 5일. 4월 5일 내지 6일입니다. 지금 딱 그 시즌이에요. 청명. 그래서 이 청명이 들어가고 이 청명이 이제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이게 맑을 청, 밝을 명이죠. 이 맑을 청자 날씨가 맑다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아주 파란 하늘, 봄 하늘에 이 맑은, 맑고, 그 다음에 밝을 밝다는, 날씨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맑다와 밝다가 있어요. 날씨가 아주 맑고 또 밝고, 이, 그야말로 우리가 봄에 그 시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보여주는 그 날씨에, 그 다음에 뭐가, 고구가 들어가요, 고구. 이 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시면 여러분 이제 이 신자진 마지막 부분인데 자 고구 곡우가 되죠. 이 곡우는 이 곡자가 무슨 곡자예요? 곡식할 때 곡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비우자가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적당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이때 가서. 진에 가서. 그러니까 청명 날씨도 좋고 아주 맑은데 거기다가 이제 농사를 짓기 적당한 그러한 비를 내려주는 시즌이다. 그래서 요것을 소위 말하면 전갈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전갈자리 부분이 보통 지지 설명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24절기에 우리가 명리를 배울 때 지지를 배우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건데, 계절에, 시즌. 그러면 이거, 이 전갈자리 의미를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 별은 별이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어휘가 좀 이따가 이 두 부분 다 여러 가지만 이거 이제 한자 개념으로 약간 들어가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절하고 그럴 때 신한테 뭘 빌 때 일월 성신이라고 들어봤죠. 해와 달과 별 성신이라고 그래. 일월 성신 그럴 때 지금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 이 어휘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나마나. 네. 일월 그다음에 아까 별성 성
신 이렇게 쓰죠. 자, 1월 성신을 씁니다. 근데 자, 일 날짜와 달과 그러니까 태양과 달, 그 다음에 이것도 별성이고 이것도 별진이에요. 근데 왜 이거 두 개를 갖다가 같이 넣나 이거는. 혹시 뭐 이거 어휘할 때 의문점 가져봤나 모르겠는데, 성신이라고 이렇게 1월 성신 이것은요, 진짜 아는 김에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신은 별성 별진인데 어떤 뭇별을 얘기합니다. 뭇별. 뭇별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말에 그 이거 어차피 이 공부할 때 우리말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성신은 뭇별을 얘기하는데, 뭇별. 뭇별. 뭇별을 성신이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자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이거 천간지지가 끝나고 나서 우리 명리용구가 들어갈 때 해설할 때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제가 알려드리는 일 성신의 의미가 뭇별인데, 뭇이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을 다짜요. 말을 다짜. 많은 이런 뜻이야. 뭇사람 이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런 그런 수많은 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 빼고 나머지는 해가 하나죠. 달도 하나죠. 별은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걸 합쳐서 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어휘를 여러분이 잘 알고, 아, 그래서 이 진짜가 신자가 되는데 이것은 무별을 얘기하는구나. 이 성신은. 근데 진은 뭐냐? 전갈자리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요건 길게 설명할 이유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글자 공부할 때 나와서 그래요. 이제 우리 한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잘 보세요. 이거. 이거 많이 보셨죠? 보이시.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 보여주다.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면은 우리 이 명약 용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이거는, 그죠? 신자 쓰죠? 근데 이걸 해석하려면 이 전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아까 1월 하면서 1월 성신을 했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두 이자죠? 두 이자. 위에가. 그리고 작을 소자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해와 달과 별을 얘기합니다. 고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두 이자는 여기서 하늘과 땅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천간 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이게 1월 성신을 얘기합니다. 이 작을 소자가. 전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제사를 지내다 이런 이거 할 때는 뜻이 제사 지내는 뜻이 나와. 거의 합동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가 신자, 신신자 할 때 그럴 때 아까처럼 설명하기 전에 이걸 미리 하려고 이 별진자 할 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두 이자 하늘에서 땅으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명리학의 천간지지의 의미입니다. 이게 하늘에서 천간을 쳐다보면서 그 위에서 지상으로 인간들한테 자연의 가장 중요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예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알고 계시면 별진자도 의미를 알게 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별진자를 명략에서 자 봅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처음에 이거는 뭐로 와요? 용으로 얘기하죠. 용. 제일 먼저 우리 용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용부터. 자, 용은 이렇게 쓰죠. 이건 붙여줘야 돼요.
고기육자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쓰고 이렇게 씁니다. 용은. 자, 이거 왜 이렇게 제가 천천히 써드렸냐면, 이거는 쓰기가 참, 이게 모양이요. 용은 상상의 동물이죠. 12개 지지 중에서 실존하지 않는 게 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건 상상의 동물로 설립자에다 고기육자 해놓고 이렇게 날빗자를 해놓은, 이거 날빗자예요. 우측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상상의 동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갖다 용을 거기다 그려놨냐? 근데 이런 설이 있습니다. 이건 설이에요. 뭐 객관적인 것보다는 설이라고 말씀드릴게다가. 우리 1차원적인 우리 삶, 여기는 우리가 1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어. 보이지 않는 2차원의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이 용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지금 현재. 유일한 동물이에요. 이 12지지에서만. 다른 건 뭐 해태도 있고 그래요. 해태 본 적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이걸 넣었나? 지지에 이걸 넣었을 때 1차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1차원이라고 보면, 이제 2차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 1차원을 보면 이 다음 차원에 있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이곳을 2차원의 세계라고 하는데, 그 세계에 존재하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최고의.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지금부터 요거는 제가 획수를 허공에 지금 여기 칠판이라고 생각하고 저거 같이 써보세요. 설립자를 쓸 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설립자는 아시죠? 그 다음에 고기 밑에 고기 육자로도 하나, 둘, 셋, 넷 붙여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요 글자인데, 요게 원래 한자로는 날빗자예요. 날빗자. 날빗자를 이렇게 해서 채워서 놓은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쓰냐. 이걸 먼저 써요. 이걸부터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이걸 한 획으로 넣어요. 둘 이렇게 한 획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 이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붙여 셋 넷 하나 둘 셋 마지막에 됐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거는 획이 16획이래요. 왜 제가 이걸 16획이라 알려드리냐면, 여러분들 이름 중에서 주변에도 그렇고 용자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뭐 성룡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무슨 용자 쓰는 사람 많아요. 대부분 이 용자를 쓰는데 이거는 대부분 틀리게 쓰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쓰고 있냐? 왜 지지 공부하면서 이걸 해야 되는지. 자, 이거는요 원래 룡이에요. 룡. 그죠? 음이 룡입니다. 음이. 용이 아니에요. 두음 법칙에 의해서 리을이 탈락해갖고 용이 되어버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 이름은 성룡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그 사람 성룡이라고 써요. 성룡이라고 쓰지 않아요. 근데 주민등록증에 모르고 용이라고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자기 이름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원래 리을이라는 발음이 우리 오성, 그 오행에 들어가 있어요, 리을이. 나다라타, 그래서 이 화로 들어가 있는데, 화가 리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에 들어갈 때 리을이 들어갔는데 이응을 써버리면 이응은 수가 돼버려요. 화가 안 되고. 아하가 위에 수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룡입니다. 어디 가서 이제 용, 룡이 이래야지. 용, 룡 이러면 안 돼요. 용, 룡. 그리고 이거 원래 룡은 음이 네 개예요. 룡, 룡, 방촉이라는 음이 네 개가 있는데 거기까지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룡이라는 거. 아시겠죠? 안 잊어버리겠죠? 그럼 쥐가 뭐였었어요? 맨 처음에 자, 서죠? 쥐서. 그 다음에 소가 뭐 있었어요? 우, 우지요. 그 다음에 인, 범은 호. 그죠? 그 다음에 묘는 토끼. 그죠? 토끼 독자였잖아. 그리고 이거는 룡이에요, 룡. 이제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제가 분명히 이거 10분 안에 다 끝낸다. 저기 천가, 24 절기하고 이거 같이 다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 알기 쉽게 금방 외울 수 있게. 단 글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지금처럼 이 용자는 어려운 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립자에다가 밑에 고기육자 쓰기, 이게 날빗자인데 날빗자 지금 보여지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써보세요. 그럼 기가 막힌 글자를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보자고요.
여기죠? 이쪽? 동쪽이죠? 동쪽이고 이게 남쪽이죠? 오. 그죠? 여기 묘구. 그죠? 자, 그럼 용이 여기죠? 오케이? 맞죠? 그럼 이게 방향이 어디입니까? 독도 방향이에요, 독도 방향. 동남쪽. 그냥 쉽게 독도 방향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편하죠? 동남쪽이죠? 그 다음에 시간. 제가 그랬죠? 짝수로 가라고. 2, 4, 6, 여기 뭐래 돼요? 8이 되죠, 8. 그러니까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 되셨죠? 간단하게 오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쓰지 않아도 말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한테. 그, 달로는 몇, 이게 음력으로 하면 3월 달이에요. 됐죠? 시간과 달. 그 다음에 아까 뭐였어? 청명과 고구. 되셨죠? 그리고, 아, 왜 청명인지. 이 별진자의 의미. 전갈 자리에 그 별이 농사를 알리는 그 시즌을 알려주는 그런 별이다.